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respected citizens,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대 세력이 극도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Right now, both sides are in a tight collision.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and this is along with President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And a fight between 이재명. 어느 쪽이 이기든지 and whether which side wins, 한쪽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One side is going to be put 윤석열 to 대통령이 이기면 if President Yoon-seok-er, he wins,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뤄낼 수 있고 we can achieve free unification, 세계 G2 국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And become the second country of GDP. 그러나 이재명이 이기면 But if 이재명 wins, 드디어 대한민국은 건국 후 76년 만에 finally in South Korea, after 조용히 지구촌에서 사라질 것이다. 70 years, 6 years of our 그러면 윤석열이 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축이 무엇이냐? We shall be gone. Then what is the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연설 내용을 he can rely on, let us 자세히 연결해보면 analyze his speeches.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And if we intertwine them, we can know who he is. 첫 번째로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에 campaign, 경상북도에 가서 연설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윤석열 속에 무엇이 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우파 중에서도 right now, 윤석열도 믿을 수 없다. Some people say that we cannot trust you. 윤석열이가 문재인하고 둘이 짜고 고수도 친다. That he is in collaboration with 이러한 메시지들이 돌아다니는데 some people spread those kind of messages. 제발 그런 어리석은 말 좀 하지 마십시오. But please stop saying such nonsense. 자, 윤석열 대통령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So what is inside President Yoon Seok-er? 이 연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Let's listen to this together.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또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그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신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 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했습니까? 어?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그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인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핵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 꼭. 뭐 하면 뭡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지나간 말씀 중에 Now, what among? 어디서 지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what he just said, I 자, don't know.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Where he has directed this speech. 그러면 저 더불어민주당과 저 좌파들은 어디서 지시를 받을까요? To the leftists, the commies, who 어디서 지시를 받아요? Receive their direction from. 이것을 윤석열은 깨뚫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President Yoon-seok-er, he pierces through 어디서 지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Who their leader is. 이번 선거도 어디서 지시를 했을까요? And even in this election, who controlled it?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으킨 것은 바로 북한의 지시인 겁니다. 북한의 지시. Who directed the leftists? It is the North Koreans. 이해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this? 대통령께서 당선된 후에 And afterwards the president 축하 리셉션에서 was elected in his 이와 같은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Reception, he made the short speech.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Let's listen to it together.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we did not take our admin back,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 What would have happened? 아찔했다는 말은 뭐냐? 대한민국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A close call the Kwesu himself. 그러면 힘을 합친 세력이 누굽니까?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Dismantle and it's Kwangmun Square Movement. 동의하십니까? It helped him out. Do you agree?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And President Yoon Suk Yeol, yes, he is acknowledging. 대통령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That is the greatest extent as a president. 지난 대선 때 우리가 힘을 합쳐 His gratitude towards you 힘을 합친 주체가 어디입니까? In the past presidential election. 바로 우리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Who helped him out? It is our Gwanghwamun Square Movement.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칭찬 안 한다고 섭섭하면 안 돼요. And thus you must not be disappointed that 이러한 연설 속에 다 암호가 들어 있는 겁니다. 암호가. Complimenting you because there's a quote behind it. 이해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this? 이해됐으면 두 손 들고 만세. Long live Korea, if you understand. 더 강렬한 연설은 What's an even stronger 장춘 speech? 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의 연설입니다. It is a speech in the KBS.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다입니다. 다. That is the entirety of President Yoon Suk Yeol. 윤석열 생각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What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if you do not know about, 이 연설을 해독하십시오. Please decode this.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들어주세요. 왜곡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이 연설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Long live Korea if you agree to his speech. 여기 계신 광화문은 당연하지만 And yes, it is obvious. 개딸들에게 묻겠습니다. For you to agree, but I will ask. 주사파들에게 묻겠습니다. To the leftists and the juche ideology.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And to the voters of the DP. 이 연설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Are you not going to agree with this speech? 만약에 이 연설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And if you do not. 차라리 북한으로 가시라고요. I'd rather go up to North Korea. 다시 한번 마지막 연설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So again, 이 내용 속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왜곡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속에는 So inside President Yoon Suk-yeol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And still it is unchanging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He is filled with this kind of ideology. 이 연설 속에는 And inside the speech 문재인을 감방에다 넣겠다는 뜻입니다. He is saying that he will imprison 문재인.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And he is saying this word. 유엔사 해체를 노래 부르고 다녔다. And he sang about the disbandment. 그 놈이 바로 누굽니까? Of the UN forces. 누구라고요? And who is that man?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은 문재인을 감방 방에 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가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감방에 넣기를 원하는 것이 윤석열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을 감방에 못 넣을까요? Why can he not do this?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has a very weak supporter.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And as soon as he was elected, 국민의 48%로 당선됐습니다. It was 48% approval rating. 그러면 한 달 후에는 49%로 올라가야죠. And after a month, it must increase to 49%. 그 다음 달에는 50% 올라가야죠. And the month after, it must be 50%. 그 다음 달에는 또 51% 올라가야죠. And another month
after that, it must be overnight. 지금쯤 윤석열은 and about till this point, 지지율이 70% 이상이 올라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Must at least have the approval rating of 70%.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for President Yoon Suk Yeol,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He made one mistake. 다 잘하시는데 he did good in everything else. 사람을 보는 눈이 약해요. But his eyes. 그러니까 초기 정부 2년 동안에 이 정부를 구성할 때에 personal, and when he created this, 장제원, and Minister 장제원 권성동, and 권성동 김기현, and 김기현 이런 실패한 사람들을 다 기용을 해서 and he only used these failures. 결국은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The last for the past two years, the 윤석열 대통령님 has failed, and to President Yoon Suk-yeol, 우리 강화문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죠? You know how much we love you. Yes, you do.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and from now on, you must wake up. 지금까지 지지율을 19%로 떨어뜨린 and to this point, 이 모든 청와대 직원들 and all these forces, 장 차관들 and the employees and the 수석들 and the 다 쳐내기를 바랍니다. Secretaries of the Blue House who decrease or approve a rating, you must fire.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Do you also agree to this message?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message?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쓴소리를 잘 안 합니다. I don't say any bitter words to President Yoon. 나는 지조가 있기 때문에 because I have mine. 그러나 유일하게 제가 쓴소리라기 보다가 firm stance, but I 대통령님을 사랑하여 rarely make this statement. 내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I challenge 지난 2년 동안 같은 그런 종류의 인간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You must no longer use those type of people.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실적을 내는가? What kind of result did this person make? 실적을 낸 사람들을 다 기용하기를 바랍니다. Only choose those people who made a positive result. 그렇다면 앞으로 기용되는 3년 동안의 일꾼들은 and then in the next future, 3 광화문에서 years, 절반 이상을 뽑아야 됩니다. Must over 50% must appoint them from 광화문 square. 그래야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가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And you can be the third president who far first. 그러나 이재명도 만만치 않습니다. Proceed, 승만, 위안, 박정희, but also 이재명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재명, you must not. 양대 연설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ake little of him. 자, 틀어봐 주세요. 이제 이 이점령군하고 이제 이 이점령군하고 이점령군하고 자, 다음 연설 보십시오. 선대들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두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he Korea, there's a clash between two forces. 윤석열의 연설을 따를 것인가? Are you going to follow after the speech of Yoon Suk-yeol? 아니면 이재명의 주장을 따를 것인가? Or the remark of 이재명? 이재명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이재명, he insistently says. 그가 쓴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He says in his autobiography. 금방 음성 연설에서도 말한 것처럼. As he just said in his speech. 제 1번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His number one philosophy is the withdrawal.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Do we have their withdrawal or not? 돼요? Is this acceptable? 국민 여러분, and to all the citizens,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그런데 어찌하여 이재명 이런 개새끼 같은 걸 왜 찍었냐 말이야? And how come can you vote for this kind of bastard, 이재명? 이재명을 찍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And everyone who voted for 이재명, you have no right to live in this country.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을 that this man 공개적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who wants to withdraw of USFK 당신들이 이재명을 찍었다면 and probably says it's officially 당신들도 간첩이거나 간첩을 옹위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And if you have voted for him, we must look at you as a spy as well. 북한으로 가십시오. And you can go up to North Korea. 대한민국은 헌법을 공유 하는 사람만이 사는 나라입니다. Because in South Korea, we can only share with the people who share the constitution. Do you agree to this?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입니다. And the second idea is. 자,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The federalism unification. He says.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Endlessly, but can we make this possible? 30만 목회자 여러분. For the 300,000 pastors. 왜 광화문에 안 나오십니까? Why don't you come here to 광화문? 25만 장로님들. The 250,000 elders. 왜 광화문에 안 나오십니까? Why don't you come out to the square? 권사님들. To all the elders. 집사님들. And the deaconess. 세례받은 1,700만. And all the 17 million. 왜 광화문에 안 나오시냐 이거야? Who are baptized
this? Why aren't you here today? 그리고 왜 이재명을 추종하냐 이거야. And why do you follow after 이재명? 특별히 전라도 있는 목사들 잘 들어. Especially to the pastors of Jeolla Province. 똑바로 정신 차려. You must wake up. 그래 이재명을 찍으면 yes, 이재명은 자기의 정책을 실현할 거예요. Yes, he will make his 주한미군 철수할 겁니다. Proposal come true, he will.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돼버리면 withdraw the USFK, and if Trump becomes 트럼프도 president,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He is also for the withdrawal of USFK.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간이 머지 않았어요. So thus we have no time now. 한 달 안에 4.19, 5.16 혁명으로 맞장돼야 되는 Within 겁니다. Within a month we must go about a new revolution.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Our outside condition it is not good right now.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And his next remark is 대기업 해체입니다. It is getting rid of all the conglomerates. 삼성을 다 해체하여 dismantling Samsung. 모든 주식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He will share and allocate all the stocks to the citizens. 이런 개자식을 and this kind of 국민들이 bastard, 따르면 돼요 안 돼요? And the citizens follow after him or not? 바로 여기다가 192석을 던진 겁니다. And towards this he put out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190 seats and to all the citizens who are not awake. 그렇게 멍청하십니까? You must wake up. Is this how dumb you 원래 are? 원래 국민들은 멍청하게 돼 있어요. And yes, it is.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it is. 독일 국민들을 선동할 때에 of course, the citizens are dumb. 다 넘어갔습니다. And when out of Hitler, 일본의 천황이 2차 세계대전을 선동할 때에 everyone was fooled by him. 일본 국민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The Japanese emperors, he fooled everyone. 그러나 이번에 대한민국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But at the time, South Korea, you must never be fooled. 이번에 한 번만 더 넘어가 버리면 no longer be fooled. 대한민국은 그걸로 끝입니다. 끝. And if you repeat this mistake, and 그러므로 that is 우리는 it. 윤석열 대통령을 93%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For this nation, and we must increase President Yoon Suk-yeol's approval rating. 이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up to 95% and if you object, 학자도 좋고, and yes, if you're a scholar, 교수도 좋고, if you're a professor, 지식인도 좋고, if you're a scholar, 심지어 도울 선생까지도 academia or philosopher like 가문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Then you can come out to the square. 나하고 맞장 토론합시다. Let's have a debate together. 과연 이재명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and is Lee-jae-myung's remark truly 윤석열의 correct? 주장이 맞는 것인지 or Yoon-seok-yeol's remark correct? 그나마 다행인 것은 and yes, we are.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Still able to be comforted because 자, 제안을 했더니 he requested an inter-party summit. 주제를 정하자 그랬습니다. And he said, let us decide on the topic. 이재명이가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And 이재명 came forth with 전 the topic. 국민의 25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That we must share and 이것을 영수회담에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To all the citizens, $250.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And do you think President Yoon-seok-yeol is dumb? 아니 25만 원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면 돼요? Can we have this allocation? 아니 광화문도 좋아할 걸 아마. And even the Kwangwon Square. 아니 여러분에게 sure 25만 원 공짜로 준다 이거요. That you would like this policy? 좋아해요? Do you like this policy? 그러면 국가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That what would happen to our national? 이거는 fund? 바로 베네수엘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Our currency will go to Venezuela directly. 근데 이것을 또 윤석열한테 사기치려고. But then he is trying to scam Yoon Suk-yeol once again.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다 주자는 것이요. That he wants to share and allocate these. 그러나 윤석열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But President Yoon Suk-yeol, he was not entrapped. 주제 in scam. 필요 없다 이거야. I don't need that kind of topic. 일단 만나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다 이거요. Let's first meet and then let me listen. 거절했습니다. And he denied 그러니까 이제 이 똥줄이 탄 이재명이가 영수회담 안 하겠다라고 나다빠졌습니다. 윤석열의 뚝심에 윤석열은 말했습니다. 하지 말래면 그만둬 이 자식아. You can quit it.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조건 없이 하겠다고 굴복했습니다. 이재명, 이게 바로 윤석열의 뚝심입니다. 뚝심. I have no condition in having this summit, and that is the stubbornness. 두 손 들었습니다. The endurance of Yoon Suk-yeol. 그러면 조건 없이 왜 회담을 하려고 할까요? And now 이재명 has surrendered, and why? 예견하건대. Does he want to have an inter-party summit?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even though it's not a good situation for him. 나는 예견하는데 빨라요. But I am very quick. 아마 이재명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To see this beforehand it comes. 내가 대통령 3년 동안 하도록 잘 내가 도와줄 테니 I'm sure 이재명 will say, I will help you out. 나를 재판하는 거 이거 다 취소해 주시고 so that you can go about well in your 다음 presidency. 대통령은 나한테 넘겨주세요. So remove me from all of my allegations. 아마 이렇게 가지 않겠나라고 나는 짐작합니다. To run for president for the next term.
윤석열 대통령은 대명사가 뚝심입니다. This is what I presume, but I 그런 소리를 하거든. State that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있어요. It has endurance. 아파카스로 날려버리시오. 아파카스로. And that with his trademark uppercut, he shall beat 이재명.